그 계획은 없고 올해 5월 초에 그 분도 출판사라는 출판사에서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낭송집이 잘 이렇게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86 안 팔려고 그런 걸 떠나서 엄마 분꽃이라고 제가 이제 30여 년 글을 쓰면서 유일하게 얼마나 그 동시를 쓰기가 어려운지 사실은 유일하게는 엄마 분꽃에서 13편을 가려서 이제 제 목소리로 녹음한 엄마 분꽃이라는 동시 앨범이라고 그러나요? 낭송집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믹싱한 거를 들어보니까 너무 차분하게 수도사가 질러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내일 이제 내일인가 모레 그 팀에서 와갖고 제가 이제 웃음기 담은 약간 명랑한 목소리로 어린이를 위해서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아 정말 제가 의미도 모르고 내 말년에 그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아름다운 동화 한 편을 쓰고 싶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한 말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그 동화 언제 나오냐고 정말 괴로운데 괜히 그 말 해가지고 정말 동화나 동시는 만만한 게 아니고 어린이를 위한 그 우리 각 유치원 어린이들한테 시도 이렇게 쓰게 해보지만 정말 어른이 그 아동 문학을 한다는 것은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부러워하는 것이 그 마담을 나온 암톡스인가 황선비 작가라든가 아동 문학을 함부로 굉장히 존경하고 그럽니다. 수현님 드렸다. 선생님들도 이렇게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뭐 구연 동화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수녀원도 마찬가지고 읽는 거 그러니까 낭송 문화가 굉장히 약해졌어요. 물론 시낭송 모임도 많이 있고 하지만 우리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이 국어 시간 되면 1번부터 쫙 읽는 연습 시켜가지고 내가 틀려야지만 옆에 아이가 했다 뺏어서 읽기 그런 거를 했었어요. 근데 저는 하도 안 틀리니까 너무너무 안 틀리니까 너무 지루하잖아요. 그래서 제가 그때도 착한 마음에 일부러 틀렸어요. 옆에 친구가 기다리는 게 안 돼가지고.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수도자 그래서 그때 선생님 그 읽히고 그랬던 선생님 중에 그 어린 시절에 그 선생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연락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행복의 얼굴이라는 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.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.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로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.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.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도 행복합니다.